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경기 그 지한 저기들 보시니까 크게 하시랍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맡겨도 되겠어요. 아니, 신머리가 이렇게 난 누구야? 사실은 우리 예비 재칭 예비 후보에 담임 목사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 권사님이 재칭 권사님. 여러분 열방교회 진대 열방 사방 팔방이 식방이 됐습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권사라고 잘 모르면 내 우리가 멤버 우리 성도가 6천인데 6천분의 1로 권사된 거예요. 박수 좀 해주세요. 제가 옆에다 보니까 그냥 아주 명치야 아주 정교해요.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어요. 공의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괜찮아요? 보니까 따뜻한 게 있어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성립 들어가요. 마음이 싹 들어가요. 정말 귀한 분이 보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좋다 잘한다. 내가 목사니까 할렐루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단해요. 예, 일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얼마나 바쁘겠어요. 밤늦게까지 예, 막 1시, 2시까지 있을 텐데 새벽에 보니까 4시 반에 우리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4시 반에 딱 와있어요. 이야 대단해요. 아니 하루 이틀 할 줄 알고 끝날 줄 알았더니 변함없이 1월 달도, 2월 달도, 3월 달도, 이번 달이 몇월 달이죠? 아, 그치. 멋있어요, 멋있어요. 왜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냐? 대한민국,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이 해방이 우리 해방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고, 이후에 폐허된 곳에 이렇게 IT 세계 왕국이 된, 세계 10대의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애국가 아까 불렀는데 애국가에 나와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고개그는 위대하신 창조자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세운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새벽에 와서 저 권사님이 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줘. 우리는 처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담비를 낼 때 한쪽만 시시하게 내리는 분이 아니요. 대한민국을 내려주고 대전을 내려주고 대학교를 내려주고 이 자리에 있는 나온 여러분 모두 가정과 자녀 위에 신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을 엄청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네. 이분의 기도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앉아있기만 해도 그냥 막 하늘과 땅이 열리고 자녀 복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분의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도가 주고 변함없이 굳세게 그 법은 중에 밤늦게 새벽 딱 되면 4시 반에 왔어요. 지존한 천능하신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니 대전이 안 될 수가 없고 대동부가 안 될 수가 없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대단해. 근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대덕부에 대해 애절한 마음이 있어. 왜 그런 거야? 자랑하기에는 애절한 마음이 있어. 여기서 태어났더라고. 여러분 지방 선거는
풀뿌리요, 그러면 지방은 의향이 여기서 찬하고 여기서 찬하고 저도 부여 주시는데 부여 이름만 나도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농사만 가도 가고 싶어요. 의향 우리 권사님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 그래서 그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대숙불을 사용하고 애쓰게 불쳐줘야 하는 모습을 감동받아요. 그 귀하신 우리 우리 예비후보 최충규 예비후보 우리 권사님 우리 힘차게 밀어줍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잠깐 결론은 여러분 그분이 시도하니까 되잖아요. 저희가 믿고 여러분이 쓰임을 하고 제가 최충규 하면 좋아 아, 그래서 한 번에 좋아 두 번째 최충경을 참 좋아 세 번째는 딱 좋아 힘차게 밀을 때는 한 번 힘차게 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충경 좋아 아 멋들었다 최충경 마지막 딱 좋아하는 거예요. 다 찍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